절여서 이렇게 꼭 짠 거는 아닥아닥거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맛을 살리려면 반드시 절여야 되는데. 아, 그래서 수분을 빼줘야 되는군요. 그러면 여기에 소금은 한 작은 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넣고요. 넣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절여놔야 될까요?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. 그렇게 두껍질 않으니까 절이는 시간은 한 10분. 10분. 그리고 조금 짧다. 두껍게 썰었다 그러면은 한 5분 네. 정도 더 절여주시면 되니까 손으로 네. 잘 버무려서 소금이 녹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게 과연 영양분이 좀 맞아, 있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. 수박 껍질에. 있어요. 많아요. 많아요. 정말요? 역시 네. 껍질은 거짓말 안 해요. 뭐든지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그러는데. 네. 그러니까 수박 껍질에는 그 시트룰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. 얘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, 붓는 걸 완화시켜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걸 도와줘가지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. 비타민 A, 비타민 C, 그리고 리코펜이라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가지고요. 네. 햇볕 받으면서 그 생길 수 있는 피부 손상을 네.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. 우와. 그러니까 수박 껍질 버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이걸 몰랐다니.